네,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DR입니다. 저는 디보르고요. 저는 제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교태입니다. 저는 시카고 와서 감기 걸렸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추운지 몰랐네. 그죠? 한국에서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갈 때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다시 이제 겨울 시작인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조용한 걸 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카고가 의외로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너무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피자가 엄청 크고 아름다웠어요. 맛있어. 아, 맛은 없었어? 네, 맛도 있었고. 저희는 일단은 일렉트로닉 음악을, 일렉트로닉 밴드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락밴드나 그런 밴드와 뭔가 추구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신디사이저나 전자악기이고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장르나 사운드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 그냥 하고 싶은 걸 한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자주 오는 게 아니어서 일단 저희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연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뭐냐 그 스튜디오 라이브가 또 자주 하는 형태는 아니어서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오히려 저희가 연락받고 좀 되게 좋았었어요.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날 잠에서 깼는데 머리맡에 적혀 있었어요. 되게 새로운 대답이지 않아? 다들 점지받은 그런 거. 너를 안 이후로 처음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뻥이었던 건가? 아, 뒷면에 써 있었어. 뒷면에 앞면에 이디어 테이프라고 써 있고 뒷면에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라고 써 있었던 거. 괜찮다. 괜찮죠. 박혁거세 같은 이름이죠. 알아서 나오라. 그 저희 그냥 처음에 테이프란 단어만 먼저 지어놨었어요. 이제 어떤 테이프면 좋을까? 저희가 그때 이름 막 지을 때 카세트 테이프 완전 막 없어져는 걸 되게 속상해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셋 다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난 사람들이라서 좀 제일 촌스러운데 그 카세트 테이프 없어지는 게 너무 속상해서 테이프란 단어를 일단 골라놓고 어떤 테이프 좋을까를 고민을 막 하다가 이디엇이란 단어가 딱 보여서 이디엇이란 단어를 고르고 이렇게 붙여보니까 T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T를 하나 빼고 그러니까 이디엇 에잎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전 유인원 중에 제일 멍청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처음 막 이렇게 모여서 할 때는 보통 밴드 그러면 이제 막 노래도 하고 기타나 베이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막 또 막 돌리고 있고 막 소리도 이상하고 막 그래서 아 우리 이상한 소리를 계속 만드니까 이제 테이프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네, 그렇게 뒷면에 써 있었어요. 네. 네. 그렇죠. 우리의 특징이죠. 아날로그 악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근데 이디어 테이블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여러 이제 디지털 악기들도 많이 접해보고 하는데 디지털 악기들의 가장 최종 목표는 아날로그 사운드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버추얼 드럼이 나왔어도 저걸 광고할 때는 항상 마치 진짜 같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바에 진짜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도 어쿠스틱 드럼 쓰고 다른 멤버들도 실제로 옛날 걸 구현한 그런 악기가 아닌 옛날 원래 있던 악기를 그대로 쓰는 그런 일이겠죠. 그럼 그런 악기들 구하는데 좀 어려운 같은 거 그러니까 이베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지구는 이베이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 때가 그러니까 테이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 전자악기들이 막 나올 때도 그렇고 플로피 디스크일 때도 그렇고 그때가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디지털 그러면 그냥 숫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을 기계식으로 구현하기 시작한 때거든요. 그 플로피 디스크는 자석이란 말이죠. 자석은 아날로그인 건데 이걸로 약간 디지털을 갑자기 수업시간이 됐어요. 지금 생각났는데 그 이디오테이프 이어 그 다른 뜻이 또 있어요. 원래 명사로 그 옛날 컴퓨터는 70년대 컴퓨터는 카세트 테이프로 저장했던 거 아세요? 플로피 이전에? 그렇거든요. 찾아보면 그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거기에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래밍을 하면 여기에 기록이 되는 형태였어요. 이 안에 들어간 테이프를 이디오테이프라고도 하거든요. 네. 뭐 질문이 뭐였죠? 아, 플로피 디스크요? 애착이요? 아, 애착이 많아요. 네. 아마 이것만 나오겠죠? 사실. 애착이 많으신가요? 네, 애착이 네, 많아요. 네, 애착이 많아요. 그. 애착이 많으신가요?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열이 감기, 좀 있어서. 감기 갖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열이 좀 있어서. 저는 이디오테이프를 했을 때 이디오테이프의 가장 장점이라고 했을 하는 거는 라이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그렇고 저는 계속 드럼을 쳐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다르게 구현할 필요 없잖아요. 원래 드럼 사운드 그냥 그대로 냈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냥 계속 하던 걸 계속 잘하는 거. 왜 대답이 이렇게 되냐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게 전자악기들 그 다음에 뭐 일렉트로닉이라고 불리는 음악이랑 이런 리얼 드럼이랑은 안 어울려 라는 머리 그게 고정관념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아까 제재가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추가한 음악 이런 게 그냥 저희는 저희가 좋아하는 걸 악기를 가지고 하는 거고 하필 그 악기가 이런 악기들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전자 드럼 소리도 좋아하는데 하필 좋아하는 드럼 소리가 리얼 드럼 소리인 거죠.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기타 소리를 되게 좋아 얘네들보다 기타 소리를 더 좋아했으면 기타를 쳤을 것 같아요.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뭐 별로 무섭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무서웠나요? 아니요. 아니라는데? 뭐, 무서웠어요? 뭐, 원래 시작이 재밌겠다 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없죠. 기본적으로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 게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과정이나 도구 같은 거고. 재미있게 뭔가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잘해도 재미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공연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부족해도 재밌게 하면은 되게 기억에 남는데 잘해도 뭔가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면 그냥 흘러가는 공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파격이나 뭐 이제 기존의 형식을 뭐 벗어나 파괴했고 뭐 새로운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냥 그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간에 그죠? 그냥 그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멤버들이랑 같이 그러면은 저는 좀 형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 80년대나 90년대 초 이때가 저희가 10대 시절을 보냈던 때고 그때 테이프나 LP로 음악을 듣고 그리고 그때는 또 일렉트로닉 음악이 그때도 있었어요. 일렉트로닉이라는 장르는 없었지만 신스팝도 있었고 뭐 뉴웨이브도 있었고 그런 음악들 에서 들렸던 소리들이나 그 시절에 악기가 내는 소리들이 뭔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게 뭔가 로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좋아서 쓰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음악 악기를 쓰는 것도 좋아서 쓰는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 강조하냐면요. 그 제 큰 차이라서 그래요. 우와 저거 멋있다 나도 저렇게 랑, 와, 난 이게 너무 좋아. 랑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밴드가 됐든,
뭐 하든 시간에 와 진짜 쟤는 멋있는걸? 아 저렇게 나도 해야지? 그래서 아 저렇게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해 보이죠?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만 쓰면 된 거지. 표준을 넘어가고 있어. 그래. 앞에 거 다 자르고 이것만 넘어가. 네, 막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배가 많아요, 저는. 뭐야, 아우, 뭐야 아유. 이거 너무했어 이제. 근데 되게 좋아하시다. 어? 어떡하지? 어이가 없는 거지. 약간 미국식인가 이게? 이런 게? 아,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전 세계 공용이야 이거. 그 제가 얘기할까요? 그 제가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공연할 때. 근데 디아리 형이랑 구리 형한테 그거에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아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구리 형 같은 경우는 DJ를 되게 오래 해가지고 그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관객이랑 이렇게 또 얘기하고 공연을 보고 공연할 때 말고요. 네. 곡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근데 곡을 우리가 곡을 만들고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아리 형이 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럼을 칠 때 자기는 그렇게 친대요. 그러니까 내가 신나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니들이 안 신나고 백이나 보자. 그런 그런 마음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없거든요. 근데 형들이 그런 걸 해주니까 뭔가 이렇게 도움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근데 곡을 쓸 때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야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맞아요. 다 사람들 이기적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거든요. 나조차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남들이 좋아지면 더 좋겠죠. 그런 기분이 더 전혀 기대도 없던 거니까 배짱이 있는 거랄까. 그게 자기 확신이 있으면 그게 배짱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팔이 다 두 개씩이어가지고요. 근데 악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팔 두 개인 게. 저희가 팔이 많았으면 다 실제로 연주를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악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제가 악기를 네 개를 만지고 있고요. 제재가 하나, 둘, 셋, 네 개. 제재도 네 개를 만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팔이 네 개면 4개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주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음을 연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기계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 그냥 도미솔, 도미솔은 기계한테 맡기고 그 도미솔, 도미솔이 되게 다양한 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곡의 길이나 아니면 뭐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높이나 음의 길이나 뭐 음의 세기나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뭐 네. 소리를 만들어가고 ABC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ABC는 누가 해주고 AB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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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다 이런 걸 저희가 이렇게 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형은 드럼을 치고요. 난 되게 간단하다. 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듀 테이블 보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참 되게 유별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편가르기 하는 분들 꽤 많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다 받아들이고 뭐 얘는 안 좋은 음악, 얘는 좋은 음악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뭐냐 다른 대답일 수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은 필요 없고요. 와서 좀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디엇 에이비잖아요. 이디엇 에이비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인터뷰 할 때 뭐 이제 사람들한테 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물어보면 비언 이디엇 이렇게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요, 저 사람이 다 막 갖춰야 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좀 꾸며야 되고
있어 보여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옆에 좀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거 되게 많지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친구가 못 되는 거 친구 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근데 막 목욕탕 가면 목욕탕 다 아시겠지만 대중목욕탕 같은 데 가면 사실 그런 거 다 없고 다 벗고 있어서 그런 거 되게 없잖아요. 아, 그 뒤로 살 더 안 줄는 것 같아요. 그렇죠.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페스티벌에서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은 것보다 비 막 오고 막 그래서 다 젖고 막 이러면 되게 더 재밌게 노는 것 같고 옆 사람이랑 되게 금방 친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막 그 갇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버려버리면 금방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잃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으로 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망가지면 안 되죠. 팬들이 사람들이 저희가 아니 지금 멀쩡해 보이는데 아내가 엉망진창이라서 네 괜찮아요. 아내가 엉망진창이라서 멀쩡하지 마세요. 아유 목이 타네. 제 기억에는 다 괜찮았다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미국에 와서 되게 좋은 거는 일단 견제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글쎄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더 그렇게 견제 일부러 많이 해요. 노래 잘해서 어디까지 있어? 너무 네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하면은 오셔서 되게 재밌게 놀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공연을 보고 나면은 진짜 좋았으면 와서 옆에 가서 꼭 자, 되게 공연 좋았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였지? 나 뭐 질문이 뭐였죠? 반응이 어땠냐고. 아, 반응이 어땠냐고? 네. 그 아까 전에 그 팬들이 좀 답답한 데가 있다 뭐 그 너무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즐길 수 있겠다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 듣고 생각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팬들이 좀 별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미국에 와서 공연했을 때 느낀 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면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사실 안 좋으면 그냥 가도 되거든요. 우리 음악이 별로면 안 놀아도 되고 근데 와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로 좀 즐기고 가는 것 같고 그랬던 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가 기대하는 거야? 아마 반대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기대해야 돼. 저희가 가거든요. 기대도 기대해야 될 거예요. 준비 단계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어쩌나요? 야 약증 줘 약. 좀 재워야 될 것 같아. 맞는데 진짜? 아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비디오 TV 하고 있는 음악이나 저희 공연을 저 스스로 되게 좋아하고 되게 즐기고 있어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만약에 이 공연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재밌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기대를 해야 되고 저희가 가기 때문에 그죠? 네. 아 기다리는 거 있다. 뭐 이거 따뜻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왔겠죠? 네. 그리고 글쎄 요즘 좀 한국 음악들이 많이 북미 쪽에서도 알려지면서 되게 괜찮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좀 우리 말고도 많은 밴드들이 한국에서 좀 나와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렇게 친해요. 친할 수밖에 없죠. 한국 씬이 너무 작으니까. 너무 친하신가요? 아 이번에 한국 들어오는 그 열다섯 밴드랑 다 좀 친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형이 좀 제일 많이 친하고 밴드 쪽에 오래 있어가지고 많이 친하. 그중에 누구 많이 친하세요? 이거 말 잘해서. 말 잘해야죠. 다 얘기하던가? 한국에서 못 보게 하면 돼요. 아, 걱정돼. 넌 누구 좋아해? 누구랑 제일 친해요?
미안해요.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어려운 질문을 제가. 그냥 딱 생각나는 밴드는 갤럭시 익스프레스. 투어를 3년 전에 한국, 미국에 같이 와서 그때 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형은 뭐 생각나세요? 너무 많은데? 저는 갤럭시 익스프레스 친하고 노브레인이랑 되게 인연이 깊어요. 옛날부터. 노브레인 드럼 잠깐 쳤었잖아요. 아, 네. 노브레인도 쳤었고. 네. 너무 많은 밴드를 해와서. 네, 홍대에 있는 지금 비슷한 또래의 밴드들 되게 많이 다 친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그래서 갤럭시 익스프레스하고도 했었고. 우리 콜라보한 뮤지션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있었고, 그리고 텔레파시가 있었고, 텔레파시가 있었고, 있었고 자우림이요? 자우림도 있었고, FX? FX 조용필? 샤이니? 조용필 아저씨 샤이니 조용필 조용필 사장님 우리 다 했는데? 또 송골매도 있었죠? 아 그러네. 근데 그거는 콜라보는 아니고요. 그냥 한 거니까. 이제 한 건가? 유승범도 있었지? 형이 했지. 유승범도 있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해서 우리 걸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해는 좀 우리 거를 하고 그게 좀 잘 되면 이제 또 우리 것이 좋은 것이. 네. 사다리를 타요. 싸우면 사는 거죠. 뭐 싸우고 있어. 티격태격 하면서 사다리로. 네. 사다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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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고 좀 뭐지? 그게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를 좀 관심 있게 항상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누가 뭘 이렇게 툭 꺼내서 보여줘도 아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아 그럼 내가 여기에 뭘 얹어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구나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감각이나 센스, 이게 서로 다 좀 빨라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다고 그럴까? 다른 데선 눈치가 없는데 이렇게 셋 안에서는 좀 그게 좀 되게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도 좀 많이 하고 막 그래서 많이 싸워요. 다 다시. 네. 많이 싸. 음악적으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제목이요? 네. 사다리. 사다리는 아니고요. 네, 아니고 베개 밑에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구령이 많이 하죠. 제목은. 네. 구령이 좀. 내가 베개 밑에서 많이. 구령이 좀 이름 짓는 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만 좀 별로고 평소에 되게 말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네. 오늘 좀 이상하네. 못 보던 거 같아 이런 거. 그렇습니다. 곧. 네. 곧 나올 거고. 자꾸 당선하면 되게 옆에. 아직 알았구나. 아직 알았어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올해 안에는 나올 거예요. 아마 올해 나올 거고. 네. 아마 바람은 이제 이번 투어 돌면서 좀 스케치나 아이디어를 좀 많이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걸 정리를 해서 이제 음반을 내는 게 제 목표예요. 삶이 생각한 대로 되진 않죠. 근데. 그래도 올 여름 안에 네, 열심히 싶습니다. 많죠. 전미 투어도 하고 싶고. 우리가 주로 곡적으로 할 때 많이 영감받는 게 공연인 것 같아요. 공연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투어를 갔다 오고 나서 꽤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딱 꼬집어서 어디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건 없는데 안 꼬집혀. 되게 많은 곳에 가서 되게 많은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다양한 경험? 네?